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주 재미난 곳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상하이 던전. 안녕하세요. 테마파크의 모든 것,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연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섭게 연기까지 하면서 오프닝을 한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중국 상하이의 이색적인 관광 명소 상하이 던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이 상하이 던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꽤나 유명한 어트랙션 브랜드가 바로 던전입니다. 바로 디즈니 못지않은 거대한 규모감을 가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형 어트랙션이자 테마파크가 바로 던전이죠.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10개의 레고랜드와 같은 대형 테마파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밀라빈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담 투소, 세계적인 아쿠아리움 씨라이프, 영국 런던에 있는 상징 어트랙션 코카콜라 런던 아이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 11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공포 어트랙션이 바로 던전입니다. 영국 런던, 에든버러, 블랙풀, 요크, 알톤 타워스, 워릭 캐슬에 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함부르크에도 있죠. 미국에는 유일하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모두 도시명이 앞에 붙는데 런던에 있으면 런던 던전,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 샌프란시스코 던전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1년 전에 바로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초로 상하이 던전이 오픈했습니다. 오픈식도 리본 커팅식이 아니라 빨간 가루를 뿌려서 브랜드가 드러나게 하는 등 이색적으로 진행했죠. 던전은 그 도시의 괴담과 전설을 기반으로 하는 공포 엔터테인먼트 어트랙션입니다. 단순 공포 체험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요. 놀래키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좀 100% 연기자들의 연기도 있고 여기에 위트와 유머가 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체험한다기보다는 약간 공연을 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멀린 엔터테인먼트도 던전 브랜드를 소개할 때 우리는 유령의 집이 아닙니다. 다차원적인 몰입형 재현 연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어트랙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 신선해요. 유령의 집처럼 통로를 걸어가면서 연기자들이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개 정도의 방을 옮겨다니면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60도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또 잘하는 편이라서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어트랙션이죠. 던전은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 1시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을 옮겨다니면서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고 가끔 놀라기도 하고 가끔 뭘 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1시간은 금방 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하이 던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 던전하고 샌프란시스코 던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 화면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나가지 않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이라도 재밌겠다 싶으시면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상하이 던전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상하이 가시면 동방명주, 예원, 신천지 등등 많이 가시죠. 그 중에서도 상하이 시내 하면 무조건 걷게 되는 난징동루, 바로 이 거리 중앙에 상하이 던전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떡하니 놓여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관도 무시무시한 곳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하이 던전은 100% 중국어로만 진행이 되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던전 어트랙션의 특성상 그냥 보고 즐기는 데에는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매표소 분위기부터 무시무시한데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다음에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이건 출구에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재미있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20명에서 30명의 그룹이 형성되면 체험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옛 상하이 거리가 조성된 공간에서 연기자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전반적으로 체험은 상하이 옛 과거부터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55년 상하이를 공격하는 해적들과의 전투를 그리는 공간도 있고요. 서양 의사가 의술을 알려주는 병원에서는 괴상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기에 조금 끔찍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한 극장에도 가는데요. 그곳에서는 암흑 속에서 나타나는 유령을 목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괴상한 선술집에서는 내기를 좋아하는 괴짜 주인장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 한 명을 가둬두고 내기를 통해 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곳은 바로 점쟁이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공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연기자들이 바로 이 동전을 주는데요. 점쟁이는 바로 이 동전을 모아 주술을 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죠. 마지막에는 서서 타는 드롭 라이드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짤막한 자이로 드롭인데 서서 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m 높이로 올라갔다가 1초 만에 떨어지는데 서서 타는 것도 있고 완전한 암흑 속에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높진 않더라도 생각보다 무서웠어요. 그렇게 서서 타는 놀이기구까지 타고 나오면 60분이 훌쩍 가 있습니다. 각 공간마다는 연기자들의 찰떡같은 연기도 있지만 특수효과들도 많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조명과 음향부터 시작해서 바람, 흔들림 효과 등으로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한 20명에서 30명이 함께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로 의지를 하게 되는,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0% 중국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기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콕콕 중국 사람들만 찝어가지고 중국어로 말을 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무섭긴 하지만 다 같이 웃으면서 즐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이런 책자도 같이 주거든요. 이 책이 생각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은 종이 접기 하는 방법, 종이 접어서 쥐를 어떻게 접는지라던가, 혹은 뭐 미로찾기처럼 게임하는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상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하이 던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도시 괴담 전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책도 100% 중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다면 외국인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체험이 끝나면 상품을 살 수 있는 샵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샵 안에는 옛 상하이 찻집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은 오픈 1주년을 맞이해서 최근에 오픈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이 던전 티켓은 1인당 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정도 됩니다. 다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170위안, 약 28,000원의 체험이 가능하고요. 이 티켓 예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따로 또 할인된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랑 그 다음에 상하이 던전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내용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중국 상하이까지 가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난징동로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60분짜리라서 이색 체험이 필요하다, 이색 체험이 하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테마파크를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실만 해요. 만일 서울 던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도시 괴담이나 전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테마파크 버프의 재미난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궁금한 소식이나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